까름 별빛 속. 여기. 왜 이렇게 대놓고 아직 보라로 서 있네? 이 찔러 가는데. 당했어, 당했어. 아, 이 화력이 나오나? 다시. 다시 움직여, 다시 움직여. 지금 피크. 계속. 피크로 빠지고. 아름별빛. 시우? 이놈이 또 치는데. 탱이라 좀 버티겠죠? 구미 쪽에 다크 아데스. 제 위자기 때문에. 인장 깔고 있네. 인장 빠져나가고. 시우님. 아름 별빛이 좀 휘젓고 있는데, 글썽을. 인수님들, 아, 이, 아픈가? 변신시켰지? 힘없는 토끼가 돼서 지금 움직이는데? 루인? 아이씨, 그, 저, 아픈가 봐, 이게 지금. 한 방이. 아름 별빛 속. 내려와. 빛 빠지고. 데스브레스 걸렸네. 아, 이거는 화력이 되네, 지금. 다카데스도 지금 한탄하고 있어. 오늘 겁나 죽는다, 이렇게. 이게, 이건 두자. 인데 탱이라도 이게 지금 위자가 칠 때는 이 마방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프게 들어간다고 봐야 돼. 에이, 여기 뭔가 했어 막딜런 배틀한 것 같아. 아닌가? 핸즈고요. 두자. 홍천진님이 지켜보고 있죠? 그냥 있을 뿐이 아니야. 많이 바뀌었어요. 아름별빛송 헬라호야 가만 찌르고! 자, 이 공격!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, 왜 이렇게 안 통해? 피로까지. 점사인데. 이건, 어떻게 버티나? 빠지고 움직이고, 탄자 켰고. 총공격인데. 뻥! 치고 박은 키리까지. 아씨, 그럼. 아니, 이게 뭐 이렇게. 공략이 잘 안 되지, 왜? 아름 별빛 속. 근처에 버티는데, 홍천진님. 이건 지금 기대해 볼만 하죠? 나름대로 지금 세팅이 업그레이드 상향됐고요. 교전 자세, 일단,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. 아주 침착해졌어요. 서두름이 없는 공격. 안정된 수비인데, 예전보다 안정되고, 공격이 좀 침착해졌다는 거고. 다카데스 돌이. 나무 뒤로 어떻게 숨으려고 하는데, 이게 쫓아오네. 다른 별빛송. 돌변신. 인장통이 깔아놔. 아, 지금 뭔가 제보가 들어와요. 이게 이제 한길 사람 속 세팅이다.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. 아, 이걸 진짜. 식는님. 아니, 뭐. 장비 세팅 좋은 거 참은 듯이. 고인천. 에이, 페로, 페이크. 절벽방패. 아, 이거는, 라인 니지스를 뚫고 지금 공격이 들어갔네.
아, 화력이 이렇게 나오네? 이 화력으로 왜? 그만큼 아름별빛은 견고하다는 거지, 지금. 인장까지 까는데, 인장 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 달라고요. 284판 공격인가? 이쪽에 바코드를 노렸어, 길이. 이건 좀 통했지? 아름별빛은. 착용하면 좋지. 능력치 올려주는 템들이요.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건데. 내려가놓고. 아, 이거는 진짜. 키리 페이크 페이크. 투자. 아름별빛 선물. 진혜영님, 기린님, 국밥님 어서오시고. 계속 노리는데, 공략이 어렵네. 안 잡혔고. 아름들빛은 계속, 아, 버티면서 공격이고. 배틀은 돼 있네. 배틀 멜로디. 이게 지금 거의 완전 다구리인데, 지금. 혼자. 특히 단검들이 찌를 때는 이게 움직이 좀 아프게 들어가는데, 글썽. 단검들도 파티공주까지 피스는 앞이고 뭐 지원을 받는 거지요? 앞질러 견제? 데스브레스 지치네. 투자노래. 멍청 옷 받고 있는 길이. 이거 누웠어. 아, 쉽게 공략이 안 되겠네. 오미님 어디서 오시고. 예. 네. 많이 달라졌어. 아름별빛성. 지금 이 단검들이 완전히 뭐 기본 장비 찬 단검들이 아니에요. 나름대로 그래도 뭐 세팅은 돼 있어요. 다들 완전히 기본 장비 그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인천 다크 무기 최상급 세팅은 아니더라도 천지 한번 찔러나 봤거든. 통했어. 그러나 이 같이 당했어. 아름별빛성이 좀 아픈데. 아이 쉬적고 다니네. 완전히 기글성을 지금. 어머님 어서 오시고. 아, 이거 완전 휘젓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지금 제지를 못할 정도예요. 응? 뭐 바꿨길래? 그렇게 잘 나와? 아니, 궁금하게 말만 하고 이제 아르케 주해진 않대도. VPN을 샀다? 돈 주고? 그게 뭐야? 아, 그런 거 말고 한글로 어떻게 풀어서 좀 얘기를 하셔야지. 아, 내가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알아? 콧맹이. 응, 모들리. 감사하고. 어쨌든 뭐. 응, 고마워. 빠지고. 한번 치고서.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빠졌어. 고마워.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공략이 안 돼. 공략이 아름별빛송 예전에 아름별빛송은 한 대만 쳐도 좀 수비가 취약해서 픽 싫어졌는데
아이 이건 길이 뻥치고 막는 길이 죽기 죽기 이 그만큼 공격이 한번 안 통했을 때 반격받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. 그 판단력은 빠르다고 봐야 돼요. 길이 내 누가 저 달려들어서 지금 치는 것 같은데 치다 보니까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한데 스치니까 아프하니까 빠지고 하다가 또 죽기 지금 이게 난리도 아니야 여기가 지금 여기. 두자 아니 이거는 지금 이 정도라면 최고 화력인데 놀이터 지지율죠 거의 아름별빛은 피록시하자 버프도 없어 성원이에요 성원 이거는 같은 놀이터 열 제조 아름별빛 송에 대한 성원 뭐 교전하러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아 중국에서 그 차단 하니까 그걸 회피하는 프로그램을 샀다 그 시대가 저는 말했는데 중국에 유튜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 무시하시네 유튜브도 안 나오는 나란 줄 아시나 봐 이런 분도 있었는데 내 말이 맞죠? 그렇다니까 아니 이제 좀 보고 이제 상황 좀 뭐 이 정도 일단 알아서 봤고 어쨌든 뭐 많이 달라졌다는 거 글성판도가 좀 바뀌었네 길이 나는 장비를 뺏었어 없어 이렇게 지금 고백이야 아까 공격은 장비를 판 상태에서의 최선의 공격 최대 화력을 뽑아낸 공격이었다 그 얘기고 또 판타 무기냐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는데 기득거리고 있어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?